그래.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충분히 생각하고 붙이라고 하니까 생각해보고 그래. 또 다른 친구도 줄 수도 있으니까. 그럴 일이 있을까? 놀래. 아이씨. 조심. 그래.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궁금한 사람이랑 데이트 해봐야겠다 해서 아마 미나가 저한테 먼저 명찰을 줬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아요. 언니. 왜? 이거 맞아. 여긴 이렇게 하라고 온 거야. 근데 뭐. 근데 상관없어 아무런 일도. 진짜 이제 아무랑도 상관없어. 아니 아무랑도 그건 없는 건 아닌데. 내가 난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거 진짜 못해서. 좀 제가 평소에도 특히 이성한테는 좀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항상 천천히 네 했었었어요. 건욱 씨랑은 사실 전날 그 데이트를 하면서도 좀 했던 얘기들이 있어서 서로 이제 예상은 했었어요. 근데 뭔가 이게 어긋나 버리니까. 아, 내가 너무 좀 늦게 이렇게 해보려고 했나 싶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. 여기는, 여기는 뭐 이러려고 들어온 거니까. 근데 그거 다 신경 쓰면서 하면은 신경 쓰면서 하면 아무것도 못해. 나였어도 몰랐어요, 그거. 잘 갔다 와, 이나야. 나 봤어. 본 것 같아. 사기 언니가 나온 것 같아. 왜 어두래, 갑자기 그래도 내 마음 변하지 않으니까. 갔다 올게. 크씨 몰라. 살살. 나는 이미 봤지만 난 결과를 알지만 이거 그래. 그만해봐. 민망하네. 민아. 민이 없어? 너 영현이한테 받았어? 나가긴 해, 씨. 그냥 나가야지. 민이 왔어? 다들 생각했어? 아니. 아, 어떡하지? 너는? 어? 너는? 난 생각했는데. 언니, 오늘 데이트하면 누구랑 가고 싶어? 데이트? 근데 사실 누구든 상관없는 것 같아. 상관없어? 너는? 난 솔직히 건욱이랑 한번 놀아보고 싶어. 왜냐면 나랑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 궁금하긴 해. 오. 뭐 잠깐 나갔다 오면 재밌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? 언니도 다른 사람을 한번
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게 부담스럽진 않았고 된 사람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죠. 제 잘못은 아니지만. 네. 아직 민희랑 예나 결정했어? 아직 했지? 결정 못했어. 귀여운 민희 왜 이렇게 귀엽게. 나 했어. 가보자고. 석현이 또 주머니에 명찰 3개 들고 오는 거 아니야? 그럼 이걸로 그냥 깬다 머리. 명찰 이 자식아. 명찰 콜렉터. 똑똑. 똑똑. 네. 여기 찍어줘도 되나? 어. 같이 가자. 아. 친한. 가자 가자. 내가 술 마셔서 지금 운전 못하고 왔네. 괜찮아, 괜찮아. 운전 좀 부탁할게. 나 오늘 운전하고 싶었어. 가보자고. 우리가 1등인가? 어. 괜찮구나. 자, 됐어. 뭐, 끝? 다른 친구도 다 하고 와야 되니까 천천히 준비하면서 어디 갈지 생각해보자. 그래. 이따 봐. 좀 이따 봐. 문석현. 아, 성공!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명찰 서로 이름 옆에 붙이러 가는데 되게 좋았어요. 둘은 뭐 알아서 하고 나 일단 나갈래. 둘 좀 얘기 좀 하다 와. 그래. 어제 무슨 얘기했어? 어? 어제 무슨 얘기했지? 어. 그냥 다음에 데이트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다가 밤에 얘기한 거. 어, 그 평소에 생각하던 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어. 우리 카페에는 예나가 먼저 가자고 있어? 내가 가자 그랬지. 뭔 얘기했어? 나 약간 나도 그런 거 얘기했지. 마음이 있는 거. 어쨌든 뭐 우리 둘은 고민은 끝난 거잖아. 그렇지. 얘는 누구랑 고민 중? 누구 중에 고민 중? 나 고민 중이야. 아직 안 정했어. 되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뭔가를 주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아 이거 명찰 돌려주는 건가? 명찰에 너 이름 적혀 있는 거 보고 좀 아, 좋았어. 왜 우리 어제 얘기 많이 했잖아. 또 뭔가 너가 오전에 그 지휘 형이랑 카페 갔다 왔었잖아. 근데 아 뭔가 그냥 그 오늘 아침부터의 상황이 뭔가 예측이 잘 안 됐어. 그 밤까진 그랬는데 또 아침에 그래서 어 그랬어. 나는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어디야?
지금 우리 어디 갈 것 같아? 그 바다 앞 카페 말고. 서핑? 서핑? 아닌가? 하고 싶구나. 서핑하러 갈까? 아, 뭐가 있지? 배 타? 진짜? 응. 진짜 배 타? 배 타? 무슨 배 타? 그건 이제 비밀. 뭔데? 뭔데? 궁금해. 대박. 어떤 거 예상했었어, 원래? 배 탄다고 했을 때? 아, 진짜 낚시하나? 했는데? 진짜 오늘 옷이랑 잘 어울린다. 나 아, 근데 진짜 이쁘다. 우와! 우와! 나 멀미야, 나 있지? 여기 묻었어. 이거 완전 설렘 모먼트. 아니, 근데 나 새끼. 아, 봤어, 아, 봤어. 아. 출발하는 건가? 응, 그런 것 같은데. 이번에 해 떴으면 대박이었겠다. 화보 찍는 거. 포즈도 보고. 좋다, 맞아. 오, 우와. 그치? 대박. 와, 대박. 여기 와서 바다 제대로 본 적 있어? 아니, 그때 너 데려다 줄 때. 아니, 그때 너 데려다 줄 때. 아, 그때. 그때 봤어. 되게 그때야? 운전하다가. 뭔가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섬 가는 것 같다. 아. 아, 우리만 따로 섬으로 가? 아, 원해? 어? 나는 가면. 근데 저기 일어서서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. 오! 오! 멋지게 오, 오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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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오고 있어. 와, 좋다. 지금 되게 잘 어울려. 나? 너도 잘 어울려. 여기서 보는 게 훨씬 이쁘다. 좋다. 순간이 소중하네. 좋다. 봐도. 운전 괜찮겠어, 신발? 아, 그럼. 일단 가보자고. 아, 그때 명찰 줬는데. 어땠냐고? 수락을 해줘서 고맙다고. 에이, 아니야, 아니야. 나도 너랑 오늘 원래 놀고 싶었어. 네가 나한테 딱 줘가지고. 아, 그냥
가보자고. 뭔가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. 난 처음 봤어. 600m 앞에 비슷한 지점 아. 둘이 근데 되게 비슷하다 건우이도 엄청 특이한 캐릭터인데 그런 사람이 여기 한 명 더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. 이런 정막 견디기 힘들어 하세요? 아니요, 전 오히려 하나도 안 어색해서. 왜? 자? 졸려. 뭐해가 왜 나와? 졸려서. 잘 돼 있지? 그래, 미니도 잘 왔어. 미니도 잘 왔다고? 난 너가 처음에 정막을 즐긴다고 했을 때 나 그런 얘기한 사람 처음 봤어, 진짜. 그때 뭐야? 이랬어.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.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왜냐면 잘 없으니까 주위. 민이 너를 오래 보지 않은 사람한테 연애 안 해봤다고 하면 무조건 안 믿지, 일단은. 왜? 나 해봤을 것 같아? 아니. 영원히도 이제 증언을 해주고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. 나도 해봤는데. 아 나도 뭐 22살인가? 어 오래 했어 오래? 아 처음에 연애할 때? 2년 정도 만나고 헤어졌어. 오 얼마 안 됐네 그럼? 어 아니야 그 21살, 22살. 작년 초에 헤어졌지. 1년 넘었어. 경주다, 경주. 와. 갈까, 우리? 아, 재밌겠다. 너가, 오. 아, 이렇게 스프레이로 만드나 보다. 재밌게 만들어 보자고. 안녕하세요. 네, 스프레이로 아이템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. 보통 커플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는 서로 만들어 주기 많이 하시고요. 우리 각자 거 할까? 너 내 거. 아니야. 그렇지. 나도 내 거 만들고 싶어. 손재주가 안 좋아서. 상대방이 제가 만든 걸 입어야 되잖아요.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각자 만들자. 자기 거 만들자. 가보자고. 와 떨려. 어떡해. 너무 떨려. 오케이. 나도 잘했어. 뭐야? 오케이. 나도 잘했어. 뭐야? 한 번에 그렇게 잘하니? 있어. 여기 있어. 잘했어 이거 너무 좋은데. 아 이거 할까 말까 왠지 망할 것 같은데. 아니, 여기다 연습해봐. 잘했어. 뭔가 저랑 비슷한데 또 그렇게 밝고 그런 명랑한 사람을 처음 봐서. 본연의 매력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. 색깔 조합이 되게 훌륭한 예술가. 아 이거 누가 오자고 했냐. 너무 다행이다. 그러니까, 아 재밌다. 진짜 아티스트들은 이런 거 하는 거야. 근데 너무 유치해서 입고 다니지 못하겠다 밖에. 이거 우정과 사랑이야. 아, 약간 이거네. 빌라토 아트. 빌라토. 우정과 사랑. 사진 찍어줄까? 야, 아까 여기서? 앞에 해서 다 했지만 한 척 하면서 스프레이 들고 있어. 왜냐면 진짜 할 때 찍으면 긴장되죠. 맞아. 어 좋은데? 오 완전 잘하는데? 와 씨 됐어?
하나, 둘, 셋. 긍정, 좋아.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, 네. 아니. 나 파란 거 아니야? 오늘 어떻게 왜 잘 어울리지? 우리 겉색 찍을까? 겉색? 여길 봐야 돼, 여길 봐야 돼. 야, 거울을 보잖아? 어. 그럼 완전 바보처럼 나. 아. 이 화면을 봐야 돼. 저랑 너무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관계가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막 이성적으로 막 설레거나 두근거리거나 이런 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오, 완전 뿌듯해. 그러니까 좀 잘한 것 같기도 하고. 사람. 나 근데 이런 소품샵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해. 오, 너 의외다 진짜. 여기 약간 문방구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. 그런 거 있어봐. 아. 잠깐만. 왕! 볼 귀여워. 이거 뭐야? 어, 이거 가 여기 가볼래? 인생 내 컷 방방 때려. 그럴까? 어. 사진 찍자. 아, 재밌게 판. 찍을까요? 나 얼굴 크게 나오잖아. 아, 그럼 내가 한 거 할게. 그래. 근데 10초밖에 안 남았어. 빨리 눌러. 아, 어떻게 나왔을까? 오해하긴 싫은데 호감 없으면 사진 찍으러 안 가지 않지 않나? 그건 호감이 없어. 갈까? 어, 진짜 이 찐 밥 먹으러 간다. 물로 들어가나 보다. 응. 오오오. 아, 맛있겠다. 땡큐. 우와, 감사합니다. 진짜 배고팠어. 무조건 맛있다, 양표. 어때? 다진 마늘 좀 넣어야 될 것 같아? 아니, 안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. 으아. 아, 완전 맛있다. 여기도 찍어 먹을 수 있나 봐. 여기 한번 찍어 먹어. 레꼬. 어, 방 뭐야 이게? 방금 들어왔나? 어, 땡큐. 근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. 시끄럽다. 응? 나였으면 나도 그냥 이렇게 틱 하고 먹을 거야. 맞아. 자, 인간이 평생 자면서 벌레를 계속 먹는데. 아, 그래? 자는 동안 들어간대 입에. 좀, 어쩐지. 좀 위로가 되니? 응. 어쩐지는 뭐야? 어쩐지. 일어나니까 벌레 맛이 났어 입에서. 아니, 아, 이상한 소리 그만. 위로해주는 것들이 약간 아, 괜찮아. 사람은 자면서 벌레를 뭐 몇 마리 뭔가 위로의 방식이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좋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이 말을 진짜 예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것 같아요. 조용하니 좋다. 먹는 속도 느린 편이지. 그런 것 같아. 나도 석현이랑 나랑 밥 먹으면 석현이가 답답해. 춤으로 뭔가 대학을 가른다 하면은 얘가 나보다 점수가 높으면 진짜 내 등수가 조금 달라진 그런가. 나는 약간 1등이 되자 주의보다 굳건한 3등이 되자, 굳건한 5등이 되자 이런 주의여가지고
특이한데. 1등은 1등 할 사람은 솔직히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역할에서 늘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자. 이게 대체 내 목표. 불가능한 3등? 5등? 그렇게? 약간 어디든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. 약간 그런 것 같아. 좋은 마인드다. 이 점은 또 다른 비슷한 점이네. 아, 이 점은 또 의외네.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면도 볼 수 있었어서 예상치 못했던 기분을 데이트할 때 느꼈어서 네, 그랬어요. 데이트하고 나서는. 되게 귀엽다. 너 왜 이래? 지금 너무 긴장이 풀려가지고. 그니까. 아까 사진 볼래? 아 좋아. 진짜. 아 좋아. 진짜 웃겨. 보여줘. 일단은 너 찍은 거부터 보자. 응. 근데 엄청 많거든. 아. 아. 왜? 다 예쁜데? 예쁘다고? 진짜 난리야 진짜로. 아니 나 예쁘다며. 오, 나 좀 마음에 들어. 오, 너 사진 잘 찍는다. 내가 널 이렇게 보는 거야. 오. 뒤에 갈수록 오. 괜찮아. 나 이거 좋아. 누구야? 고수 드실 줄 아시죠? 네. 네. 우리가 소스 찍어가지고 고수랑 같이 드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고수 먹어? 아니, 못 먹어. 어? 아이고, 어떡해. 아니, 근데 빼고 먹으면 되니까. 그럼 되는데. 맛있겠다. 잘 먹어. 아, 이게 이렇게 돼 있군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그래 보이. 표정이 말해주는데. 잘 먹는다.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. 가기 전에 이건 꼭 해보고 가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어? 너는? 방금 하나 생각나는데 이제 몰래 나가서 어? 애들 몰래 둘이 나가서 사진을 찍고 온 그 인생 메컷 이런 거.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거 가져갈 재밌다. 수 있잖아. 오늘 너무 재밌었어. 나도. 진짜. 이렇게 온종일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. 잘 먹어. 많이 먹었어? 응. 진짜 완전 데이트했다. 완전. 아,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다. 아쉬워? 우리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아쉬워? 응, 아쉬워. 진짜? 나는 아쉽네. 뭐야? 재밌게 놀았어. 우리 못 봤어? 봤어. 우리 영상 찍었어 그냥. 멈췄어, 멈췄어, 멈춰서 봤어. 그런 거 같았어. 안 올라오더라고. 그 차가 거기서 멈춰서. 우리 막 얘기했는데 안 들렸어? 어, 우리도 안 들렸어. 재밌었냐? 아니야. 이러면서 이거 여기다 버리면 될까? 저거? 어떻게 이거 해야 되지? 일단은 막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? 다 타잖아. 어떡해? 왔냐? 어? 재밌었냐? 아니, 폭죽 뭐냐? 어떡해?
어떡하지? 이분 약간 보관, 보관해줘야 될 것 같아. 엄청 묻었다 얼굴에. 아, 얼굴 털어봐. 지우 얼굴에 많이 묻었어. 아 그래? 와, 감독이 가루 다 쳤어. 제떨이, 제떨이. 제떨이. 엄청 얼굴 보고 제떨이래. 아니야. 아니, 사람 얼굴. 아, 제떨이. 제떨이가 아니라. 사람 얼굴. 우리 빨리 와라. 아, 어떡해. 뒤에 다 묻었어. 뒤에도 묻었어? 어. 왜 이래? 아니, 왜 제가 떨어지는 거야?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. 아, 방 갔다 올 거야? 갔다 올까? 너 바람 보여? 나 쓸려고 없어. 에? 어 맞네. 그렇지. 뭐 이거 없다? 되게 다들 없네. 조용하고. 다 끝난 분위기인가? 뭐지? 어 민인가? 왜? 민아! 얘들아! 아! 와봐, 민아! 어땠어? 자꾸! 옷 또 샀어? 아, 우리 만들었어, 이거. 아니, 커플티 만들었어. 근데 우리 커플티 아니었어. 우와, 이쁘다! 나 내가 했어, 내 거. 이쁘다! 어땠어, 대화는? 어? 거울. 거울인 줄 알았어? 근데 비슷한 면이 진짜 많아서 편해서 아, 편하게 거울. 갔다 왔어. 난 고민이 더 많아졌어. 그래 보여. 오늘이 너무 즐거웠어. 아, 나 너네 얘기 좀 해줘. 민아한테 되게 외적으로 끌려서 민아랑 내가 데이트를 두 번 했고 근데 민이는 계속 궁금하니까 한 번은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거든. 그래서 오늘 데이트를 갔어. 근데 그리고 나 원래 애교 부리는 거 안 좋아하잖아. 그리고 민이가 딱 애교가 없는 성격일 줄 알았거든. 근데 되게 애교가 많은 사람인 것 같은 거야. 또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귀여운 그 모습이 내가 평소에 내가 그냥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때문에 좀 더 설렜어. 설렜어 오늘? 설렜지 설렜네. 이성적인 허감? 재밌었어. 허감 그런 거 전혀 없었어? 어 솔직하게 굳이 따지자면은 조금은 뭔지 알 것 같아. 근데 생기진 않았고 아니 근데 이게 구별이 아직 안 가는 게 그냥 너무 비슷해서 편안해서 그런 건지 야 너 아니면은... 이때까지 그래도 너 그런 감정이라는 왜냐면 자체를 처음 불편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때까지 다? 배려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랬는데 그냥 그런 건 없어서 그냥 즐겁게 갔다 왔다는 그런 미니가 뭔가 싫어하는 눈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호감인 거잖아요. 네.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서. 네. 이거를 샀습니다. 네. 우리랑 똑같은 거.